특유에 맞는 제주꾼들의 매력에 푹 빠지고 싶은 분들은 속히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착석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일찍 와서 딱 대기하고 계셨던 귀한 손님, 트롯 열차에 지금 막 사뿐히 탑승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 소화해내는 진짜 실력자. 저 오늘 이분과 티키타카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티키타카의 주인공 은가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해도 은가은, 아, 거꾸로 해도 은가은. 은가은, 은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은가은씨에 이어서 당당한 발걸음으로 또 한 번 트롯 열차에 탑승해 주셨습니다. 아우, 맵다 매워. 앙팔진 목소리로 답답한 송을 뻥 뚫어주는 그녀, 트롯계 캡사이신 김우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나나나 도찐개찐인데 도찐개찐으로 활동 중인 미스트롯2 김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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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두 분 모두 다 윤수연의 천태만상 첫 출연이세요.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눈도장 제대로 꽝 찍으셔야죠. 아. 여기 먼저 은가님부터 인사 부탁드려요. 아, 천태만상 인간 세상.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탑세븐에서 만렙대를 맡고 있는 은가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저는 이 노래로 두 분 다 이 노래로 네.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 뭐, 노래 제목으로 또 예, 김영 씨 인사 부탁드려요. 아, 우리 수연이 언니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천태만상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앞으로 자주자주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트롯 열차 출발하자마자 뭔가 엄청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가 맞아요. 맞아요? 예, 네, 트롯 열차 시작될 저랑, 때 나오는 네. 노래가 은가은 홍지윤 씨가 부른 화끈하게 신나게 네, 그 반주. 신나게 이게 그 네. 저번에 그 뭐야 내 따라자 할 때 내 따라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불렀던 노래예요. 아, 전 천태만상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아, 내 노래 부른 사람 다 찾아보지. 다 봤다고. 노래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니 아. 김유나님께서 음색 깡패 고음 여신 트롯 여신 은간 샤룽회 샤룽회 막내 공주 가은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맞네. 또 정지향님께서 안녕하세요, 저 정지향입니다. 은간 김우영을 응원하러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함께 응원해주셨고 박은희님께서 일산 은가 언니가 이쁜 은가은님을 응원합니다. 은가. 은가. 예, 네, 제 별명이 은가에 은가예요. 은가. 똥 아니고 똥. 그 아, 똥 아니고 그냥 은가은의 은가. 그렇죠. 그 빨리 발음하면 은가가 은가 돼서 은, 아. 그래서 제 팬카페 이름도 은가 더러버예요. 아. 와. 더러버. 제대로다. 네. 어, 근데 딱 들으면 귀에 딱 꽂히네요. 그 의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은가 더러버. 더러버. 하지만 은가 더러버 이거거든요. 그쵸 그쵸. 여러분 아우 네. 귀에 딱 꽂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패밀리 일원이 되고 싶은 듯한 그런 그러니까 서로 서로 강렬한 해주는 거죠. 강렬한 그런 별명이네요. 어, 네, 또 응원해주고 계시고 또 네. 3754님께서 감동을 주는 목소리 김우영 파이팅이라고 보라돌이님께서 아, 고맙습니다. 보라돌이 편지 또 주러 오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또 정원규님께서 캡사이신 보이스 의영님 파이팅! 파이팅!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기분 좋아요. 은가은 씨와 김우영 씨 근데 두 분은 네.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 2 참가자니까 좀 저는 항상 그렇게 서로 의지되는 그런 관계지 않을까 싶어요. 뭐 부럽기도 네. 하고 네. 서로에 대해 좀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어떤가요? 두 분 호칭은 어떻게 돼요? 그냥 언니고 저는 언니 동생? 의영이. 아, 의영이. 근데 저희가 같은 의영이. 팀이 된 적은 없어요. 맞아요. 아~ 보통 같은 팀일 때 이렇게 막 서로 막 의지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경쟁 상대였죠. 컴페티션. 무조건 이겨야겠다. 이러면서 올라왔기 그래, 때문에. 난 라이벌 없었는데. 라이벌이 없었다는 없었는데. 뜻은 좀 잘한다. 에이, 장난이고요. 네. 서로의 첫인상은 그럼 어땠어요? 자, 경쟁 팀으로 딱 서로를 봤을 때 은가은 씨 딱 보셨을 때 일단은 어땠어요? 일단 되게 차가워 보였어요. 아, 진짜 네. 차가워. 차가워요? 되게 그때 당시에는 왜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슬퍼 보였어. 그래서 진짜. 안아주고 싶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아, 포근하게. 안아주세요. 아이고. 근데 서로. 이제 또 얘기를 해보니까 애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밝죠. 어, 또 그리고 또 이 언니 봤을 때 은가은 언니 저는 어땠어요? 언니가 첫인상. 옛날에 그 약간 초록 색깔 드레스 입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되게 몸매가 예쁘다. 예쁜 언니?
그리고 약간 성악하듯이 발성이 이렇게 막 위로 꽂히더라고요. 두성을 써서. 그래가지고 잘한다, 잘하고 예쁘다. 서로 생각? 많은 대화를 나눠본 건 아니군요. 그쵸. 미스터로 할 때는 거의 그쵸. 아, 진짜? 아예 다른 팀이어가지고 거의 벽 보고 서로 연습하는 모습밖에 못 봤어요. 그 강당에서. 그죠? 저랑도 사실은 그렇게 접점이 없죠. 네, 초면이에요. 만나본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시는데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장? 제가요? 제가 축가를 갔는데 축가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천태만상을 부르셔가지고 어떤 제가 결혼식이었을까? 모르겠어요. 오셔가지고 그것만 딱 시원하게 부르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디였죠?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이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축가를 많이 부르지는 않는데 아마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부르고 나왔거든요. 맞네. 똥머리 하시고. 그래서 인사하고 싶었는데 저도 좀 어색한 그런 그런 어떤 기억을 갖고 있군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앞으로 계속 이제 뵙고 자주 보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은가은 씨랑은 이제 저랑은 나이도 비슷하고 데뷔 시기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제가 14년도에 데뷔를 해서 이제 그쵸 88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언니시고 선배님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13년도에. 네. 선배님. 트로트. 저는 이제 다시 트로트를 하니까 저는 다시 이제 선배님이시죠. 그래도 이 오며 가며 자주 보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티키타카를 계속 해보고 싶지만 일단. 라이브부터 한 곡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내면 좀 계속 그렇지만 티키타카 제가 야무지게 살려서 여러 번 또 이렇게 틀어드린 적이 있어요. 천태만상에서 요거 천태만상 가족분들도 참 사랑하는 그 노래 은가은 씨의 티키타카 오늘 들려주시나요? 네, 그럼요. 준비되셨지요? 네. 좋습니다. 천태만상에서 이 음원으로만 바로 듣던 그 노래 티키타카 은가은 씨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맛인데 버추다가 시간 가네. 맘에 없는 리액션 멀어진만 다 보여요. 주거니 받거니 했던 사랑도 다음 주면 마지막 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 종점역에 다가와요. 제가 먼저 내려요. 환승버스 기다려요. 내 남은 사랑을 태워도 시선은 한쪽에 기울어 맞추고 남자 주고 받는 사랑 이제는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주기만 해도 내가 바라만 봐도 한 거리 두 거리 맞춰갈 그런 사랑 기다려요.
시간에 가은님 티키타카 라이브라니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고빈주님께서 은간씨 좋아하시는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벌써 보고 계신데요. 노래가 김치처럼 참 구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치처럼 또 구수하다고. 아니 그 박은희님께서 지금 티키타카 라이브 감동받으셨는데 선물 안 드릴 수 없죠.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드려도 되죠? 아, 주세요 주세요. 미스트 또 이게 여름 더우니까 미스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또 김윤씨가 이야기해 주신 고민주님께도 그러면 또 이 김치처럼 구수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또 김치 보내드릴게요. 다 있나요? 포장 잘해주세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두 분 오신다 그래서 곳간을 잔뜩 열었습니다. 김치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또 신명희님께서 은가님의 명곡 티키타카 라이브로 들으니까 귀가 녹아서 냉동실에 넣었어요. 어머 여기 은가님 이 클럽이시면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다. 네. 또 선물 하나 드리죠. 네, 우리 신명희님께는 또 솔트크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에 바르시는 거예요? 네. 예, 드시는 거 아니라 냉동실에 넣지 마세요. 또 박은희님께서 엊그제 9주년이셨어요. 네. 은가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9주년. 그렇구나. 진짜로 템포가 중간에 느려질 때 요 부분이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밀당이라고 할까요? 춤을 바꿀까봐요. 너무 재밌던데?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네. 마음에 드셨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약간 으아 이게 소리를 꼭 내야 돼요. 약간 0.75 배속한 듯이 그 너튜브에서 배속을 확 줄이면 이런 느낌 나면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담아봤어요. 이렇게 제가 살려드렸었다는 거 이전에. 네.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무대에서. 아, 이제는요 김우영 씨의 라이브 들어볼 네? 차례인데요. 자, 어떤 곡부터 좀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미스트로트 경연 당시에 네. 결승곡에서 받은 곡이에요. 도찐 갯찐이라는 곡이고요. 그렇군요. 이게 국악악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명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또 가사는 또 짧은 인생이지만 서로 위해주고 베풀어주다 보면 네. 그게 다 본인에게 돌아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노래도요. 이미 천태만상에서 좀 띄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색 좀 내겠습니다. 와 짱이다. 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저 못지않게 아주 엄청난 하이텐션을 자랑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아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 한번 보여주셔야죠. 준비되셨나요? 네. 자 도찐 갯찐 반주 주세요. 윤수연 선배님과 또 지금 은영이 그리고 가은 언니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도찐 갯찐이다. 사랑하다 헤어지고 좋아하다 미워하고 얼버터는 세상살이가 얼버터는 세상살이가 왜 이리 힘들더냐. 힘내세요. 너나 나나 거기서도 힘내. 너나 나나 도찐 갯찐인데 거칠해 하더냐 맞을라
손으로 가는 인생 미련 두지 마라. 가는 인생 미련 두지 마라. 우! 도찐 개찐 김우영 씨의 라이브 들었습니다. 지금 김효연님께서 저희 부부 요즘 도찐 개찐 노래방 애창곡이랍니다. 라이브로 들으니 더 좋으시다고 아주 신난다고. 맞아요. 노래방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전 처음이에요. 아, 노래방에.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데 여러분 많이 불러주세요. 여기 노래방에 등록을 하려면 사실 이걸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예. 맞아요. 요거를 해서 네. 이렇게 좀 올리면은 또 이게 도찐 개찐이 네. 많은 분들한테 지금 불려지고 있는 그 수익도 들어오고 말이죠. 아, 쏠쏠하죠. 네. 아니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까요? 애창곡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목에 좋은. 아 목에 아니다. 목에도 좋죠. 아 피부에도 좋고 다 좋죠. 액상 콜라겐 드리겠습니다. 아 좋다. 콜라겐 좋다. 좋고, 콜라겐. 단백질 섭취도 다 잘해주는 좋죠, 좋죠. 콜라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또 유명희님 네. 소개해주세요. 우리 유명희님께서 역시 캡사이신 목소리 김우영 시원시원 잘한다. 짝짝짝짝. 전국노래자랑 천안편에서 의영양 처음 봤는데 클 줄 알았네요. 최고예요. 클 줄 알았네요. 두 번 나왔어요. 아, 두 번 나가셨어요. 전국노래자랑 천안편이랑 또 서울에서 추석 네. 특집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곳에서 이제 유명희님은 보셨다고. 자 그럼 이분께 선물 보내드려야죠. 두부 과자. 두부 과자가 뭐예요? 두부 과자 드리겠습니다. 두부 과자를 이렇게 또 아. 이렇게 귀여워. 뭐, 함효재님께서 의영님 정말 캡사이신 같이 톡 쏘는 시원한 창법 너무 좋아요. 점심에 튀김 먹고 느끼했는데 속이 시원해지신다고 사이다 드신 것처럼 빵 뚫리셨나요? 빵 뚫리셨다고 하는데 이분께 뭐 드릴까요? 사이다 다섯 캔? 네, 저희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월화수목 금토일 항상 김우영 씨와 함께 하시라고 하루에 한 캔씩 때리시라고 한 캔씩 좋다 좋다 사이다 다섯 캔 보내드리겠습니다. 9419님 제가 매일 의영님 매력 얘기하니까 엄마도 푹 빠진 의영님의 목소리 전국구 행사 가자. 이 어머니가 그렇게 푹 빠지셨다는데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이 선물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김치 담그시면 좀 손이 많이 상하시잖아요. 김치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렇다면은 자 저희 지금 도찐 개찐 사실 표준은 독인 개긴인데 문학적 표현으로 이제 도찐 개찐으로 입에 더 짝짝 붙게 이렇게 맞아요. 제목을 정하신 게 아닌가. 입에 좀 붙으시나요? 붙네요. 기억해 주세요. 찐으로 붙네요. 찐찐. 아이고. 아 근데 은가은 씨 창법이랑 또 김우영 씨 창법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떤 느낌일지도 좀 슥 궁금해요. 은가은 씨 창법으로 도찐 개찐 부르면 약간 어떤 느낌일까요? 아 근데 비슷할 것 같은데. 너나나나 도찐 개찐인데. 주사를 잘 하셨네 또 선생님께서 선생님 선배님께서 그리고 또 여기 네. 여기 티키타카는 어떻게 일어서셨어? 노래가 없어. 티키타카 이거 이게 이게 아 티키타카 어허 좋아요. 아 여러모로다가 각자의 스타일로 잘 살려주셨어요. 아니 2472님께서 김희영 가수님을 실물로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깜놀하셨다고 얼굴이 어쩌면은 이렇게 조망만 하신지 제 주먹보다 작으시더라고요. 주먹이 조금 부으셨나 봐요. 좀 많이 치셨나 봐. 아니 근데 정말로 네. 작아요. 완전 부럽고 이뻐서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합니다라고 빛나라 의영 써니? 아 제가 빛나라 의영이라고 팬카페 명이거든요. 팬분들 첫해만상 유입돼야 됩니다. 아하. 계속 이 노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빛나라 의영 쪽에서 이제 나오신 제가 네. 얼굴이 화면에 엄청 붓게 나와가지고 그런 이렇게 거막 통통한 줄 아시더라고요. 볼살이 좀 있으면 이 볼살 때문에 깜짝 놀라세요. 작은데 우리 탑세븐 다 작아요. 맞아요. 아주 그냥 또 실물로 그럼 더 보셔야겠네. 네, 보러 오세요. 박복경님께서 은가은 씨 여기 김해예요. 예전에 경연 프로 할 때 울동네에 김해의 딸 은가은이라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반가우시다고 김해가 고향이세요? 네, 김해가 고향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다니는 절이 있어요. 절 거기 스님분께서 네. 제가 경연에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플랜카드를 다 깔아주셨어요. 절에
저희 가사에도 또 연불한다 스님 있잖아요. 제 아, 가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스님 이렇게 되네요. 연불한다 스님. 네, 또 절 쪽에서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여러모로다가 또 그곳에서 많은 노래들 부르셨잖아요. 네. 은가은, 김우영, 양지은, 홍지윤, 김다현, 별사랑, 김태현이 함께 부른 많이 부르셨어요. 엄지척 요 노래 그럼 듣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이 나른해지기 쉬운 수요일 오후 은가은 김우영 씨와 화끈하게 신나게 함께 하실 분들은 하차하지 마시고 그대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분위기 띄워볼까요? 우리 트롯 열차 힘차게 다시 출발합니다. 뿌뿌! 깊은 내공으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는 두 분, 은가은 씨, 김우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트롯 가수들이 아니거든요. 두 분 모두 이 긴 시간 가창력을 갈고 닦고 마음을 갈고 닦았다고 들었어요. 이 은가은 씨는 이제 연습생 기간이 몇 년이셨다고? 연습생이 8년, 그리고 데뷔하고 무명이 또 6, 7년. 그렇게 총 10몇 년을 하다가 이제 이게 낭중지추입니다. 낭중지추. 그리고 또 김우영 씨도 가수 지망생으로 네, 저는 20대 수년을... 초반부터 이제 트로트 가수만 꿈꿔오다가 예. 이제 가수를 이제 또 이게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말문이 와, 슬프네요. 가요제를 많이 하다가 눈물 난다니까. 네, 가요제를 네. 제가 캐리어 끌고 혼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렇게 같은 다니면서 마음이네요. 예. 네. 아 그때 MC를 하셨던 것 같은데? MC도 가요제 MC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요. 우영 네. 씨가 나오는 가요제 MC를 봤군요. 박달 가요제 아닌가? 아, 봤어요. 저 거기 대상 출신입니다. 예. 지금 생각나요. 지금 생각. 선배님. 제가 제가 맞아요. 와 맞아, 대박. 맞아, 기억이 맞아, 납니다. 박달 가요제를 근데 제가 매년 MC를 봤어서 매번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어요. 거기 대상 맞아요. 지금 대상이 났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죄송해요. 대상. 제가 그때 미쳐. 제가 여기저기 네. 열심히 했었죠. 맞아요.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스트롯에 또 나가가지고 예. 5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박달 가요제에서 네. 선배님의 기운을 받은 거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관을 짓는다고? 근데 정말 자주 네. 봤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희가 인연이 신기하다.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깊었어요. 근데 또 은가은 씨는 이 고 신해철 씨의 픽을 받았던 분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때 네. 연습생 생활로 한 4년을 헤비메탈 락밴드를 했어요. 여성 4인조. 그래서 이 옆에 동에 저기 녹음실 저기서 SBS에서 하셨거든요. 라디오를. 그때 예. 이제 제가 따라다니면서 요 옆에서 라이브로 막 불러드리고 신청곡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기 오면 항상 추억이 예, 있어요. 그때는 그럼 전혀 다른 음악을 하셨겠어요? 예, 완전 여성 4인조 헤비메탈 락밴드. 와! 그래서 샤우팅하고 막 스탠드 돌리고 막 부수고 막 이래. 약간 예! 하면서 혀에다가 막 시커먼 거 칠하고. 맞아요. 여기 사탕. 여기 삭발하고 옆에 머리 정말 체인 달고 예 네, 그러고 다녔어요. 상상이 안 간다. 그 기운이 네. 저도 엿볼 수 있는 게 지금 목걸이가 아, 체인이에요. 네. 아,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요. 액세서리. 아 그러셨구나. 아니 그러면 성악에 뭐 헤비메탈 댄스곡 발라드 네. 안 되는 게 없다고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노래 한 곡을 막 여러 가지 버전으로도 부르실 수 있나요? 장난스러 하면은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 티키타카 성악으로 하면 쥐코디 밭코디 하늘 마신디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뭐 헤비메탈 하면 쥐코디 밭코디 하늘 마신디 이렇게 되고 네. 와 그렇죠. 막 혓바닥. 그럼 그 혀를 내밀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렇진 않아. 많이 본 것 같아.
같아요. 그 모습. 네. 그거 좋아해가지고 저도. 네. 아, 만화에서 그런 거구나.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또 이 미스트롯 2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쵸. 이제 너무나 멋진 티키타카 노래를 또 부르고 계시고 또 김우영 씨는 네.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트롯 가수만을 생각해서 달려 오신 건가요? 아니면 또 장르를 하다가 이렇게 또 트롯에 정착을 하신 건가요? 트로트에 또 전념하면서 그렇게 가요제를 다니면서 꿈꿔왔습니다. 그게 7년이 될 줄이야. 맞아요. 세월이 저도 이제 M본부의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가 그때 당시 네. 이제 대학 가요제 견주어서 이제 대대주 거기서 이제 가요제에서 대상을 타면서 네. 이제 또 뭐 전국 와리가리 뭐 아 맞아 맞아 갔다 여기저기 하면서 전국 이제 누비고.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KBS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가수를 꿈꾸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아이돌이 되고 싶고 해가지고 보아 선배님 노래 막 따라 부르면서 춤추고 그 열전 동네방네라고 어머, 마을에서 정겹네요. 정겨워. 그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 나갈 테니까 예심 보러 가겠다 신청한 예. 적도 있고 야, 그게 아니, 초등학생 때예요. 보아 느낌이 물씬 나는 또 이 머리 스타일을 해고 오셨어요. 아틀라, 아틀란티스 소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곡을 또 하나 껴야 되는데. 그거 대신 헤드폰. 아 그럼 두 분 롤모델이 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저는 계속 이선희 선배님이었는데 이번에 장윤현 선배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장르는 또 계속 네. 변할 수 있고 또 워낙에 다 잘 부르시니까 뭐 롤모델도 여러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윤 선배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뒤에서 진짜 잘 챙겨주세요. 그쵸.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내 후배 가수가 생긴다면 나도 저렇게 꼭 해야지라는 이게 롤이 롤모델이 되더라고요. 저도 맞아. 챙겨주세요. 여기 또 김우영 씨께서 저 여기 있어요. 롤모델이 누군가요? 저는 오늘부터 윤수연 선배님이 롤모델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웃음이 가득하네요. 웃음이 가득해요. 아니 저도 이제 네. 장윤정 선배님을 보고 이제 그 기획사를 찾아가서 이제 오디션에 붙어서 이제 현재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여러모로 참 의미가 깊죠. 네. 선배님 네. 또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니 워낙에 만능 제주꾼이라서 개인기 좀 보여주실 거 있나요? 좀 준비한 개인기 은가님. 아, 네. 저는 원래 하던 거는 있는데 그 보노보노 3종 세트라고 여기서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노보노 3종 세트 기대가 됩니다. 네, 보노보노에 이제 보노보노, 포로리, 너부리가 나오죠. 네. 네, 그 세 명을 연달아서 아, 네. 자, 네. 누구부터 가나요? 보노보노, 포로리, 너부리. 아, 네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포로리야 나랑 놀자. 하, 싫은데? 내가 왜 너랑 놀아야 돼? 너네 자꾸 싸우면 난 돈난다. 나가리야. 귀여워. 귀여워. 네. 아,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게 보노보노가 되게 맑게 나와야 되는데 맑았어요. 약간 허스키한 보노보노. 네. 어제 술 마신 보노보노.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아니 이지인님께서 또 미녀 삼총사 보고 있으니 덩달아 이뻐지는 것 같다. 행복하다고. 아, 감사합니다. 또 개인기 있나요? 저는 피곤한 닭. 아, 피곤한 닭. 다들 피곤하구나. 예 맞아요. 저는... 갈까요? 고맙습니다. 예, 잘 닭이 조금 목이 쉬었어요.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도 아침인가 해서 눈을 번쩍 뜨셨을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은가은 씨가 제일 잘하는 거는 뭐다? 라이브다. 아, 그렇죠. 2부 트롯 열차 분위기 낡아주셔야죠. 자, 두 번째 라이브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아, 저 또 오라버니라는 노래. 네. 예, 사실 제가 이거를 공개석상에서 부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냥 좀 새로운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오라버니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금잔디 선배님. 네. 네. 자, 라이브 준비되셨죠? 네. 자, 반주 주세요. 오라버니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날 사랑하신다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얼마나
미친다니 정말 행복하여서 설레이다 떠는 가슴은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금잔이 선배님이 이제 나와주셔서 아, 네. 이렇게 불러본데 약간 콧소리 잔뜩 올래 오라버니 오케이 기대요 모창인데 모창을 살짝 했죠 모창을 잔뜩 해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이혼하세요 아 너무 코로 살짝 올려서 했는데 또 은가은씨 네. 자신의 스타일로 잘 네, 오라버니를 어. 표현해 주세요.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언뜻 또 약간 네. 닮았어요. 금잔디 씨의 느낌도 살짝 나요. 저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아, 네. 제가 닮았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선배님처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예. 네. 근데 또 은가은 씨의 네. 매력이 아주 네. 돋보였던 그런 오라버니 라이브였고요. 네. 너무 예쁘시죠. 아, 아주 감사합니다.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라연님께서 네. 가은님 너무 신나요. 콘서트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오! 또 할머니 댁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듣고 있어요. 덕분에 집안에 흥이 한가득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네. 다 이렇게 좀 붙이시라고 뭐 선물로 네. 드리자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뻐지시라고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맹선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듣고 있는 우리 남편 오라버니 라이브 듣고 눈에 하트가 뿅뿅 됐어요. 어머.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주는 저 눈길. 어, 눈길을 아, 사로잡을 선물 네. 보내드리자고요. 네. 뭘 언더, 보내드릴까요? 언더웨어. 언더웨어 온라인 이용권. 속옷 싹 갈아입으시고 또 이렇게 눈길을 한번 주세요. 네. 어, 주세요. 네. 또 김희영님. 네, 현이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인님의 오라버니 노래 들으니까 군대에 가 있는 친 오라버니가 생각나요. 저희 오빠도 가은님 무척 팬이에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병 현이석 힘내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우리 이병 현이석 힘내세요. 충성! 충성! 유산균 뷰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아니 은가은 씨 관찰 예능에도 출연하시고 또 라디오 진행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진짜 신기한데
오늘이 제가 라디오 DJ가 된 지 1주년 되는 날이에요. 6월 1일. 벌써?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어저께 또 이렇게 1주년 특집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니 또 뭐 라디오 진행을 이렇게 하시니까 네. 어떤 점이 좀 매력 있나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는 라디오 DJ를 한다고 해서 와, 나 DJ다. 와, 내가 라디오 해? 막 이랬는데. 매일매일? 아니, 화요일만 해요. 아. 네. 별사랑이 수요일날하고. 아, 네. 근데 이제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연도 보내주시고 막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더 배울 게 많고 힐링이 되고 맞아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또 김우영 씨도 약간 네. 그 약간 욕심나는 분야가 있나요? 저는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할 수 있거든요. 시켜만 주십시오. 관련 관계자분께 음성 편지 한번 갈까요? 어디 프로그램 보고 나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방송사 가리지 않고 다 좋으니까요. 불러만 주십시오. 연락 주세요. 띠링띠링. 또 이 매력을 많이 분출해주고 싶으신 김우영 씨. 네. 라이브로 보여주시는 게 또 한 방이잖아요. 그렇죠. 용두산 알레지 부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 괜찮을까요? 좋지. 골라오신 이유가? 제가 이 곡을 가장 많이 사랑받기도 했고 또 가사가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도 네. 저 재도전한 저를 보시고 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재도전이라 하면 어떤 이야기죠? 제가 미스트롯 원 경연에도 참가를 했었는데 예. 조기 탈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또 투를 한다길래 바로 신청을 해서 한 계단 넘고 두 계단으로 두 계단 넘고 세 계단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탑5까지 등극을 했으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 진짜 이렇게 재도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김희영 씨 만나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라이브도 만나볼 텐데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자 반주 주세요. 용두산 엘레지 김희영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 심었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쓸쓸히도 그 시절 못 잊어
용두산 엘레지였습니다. 아, 그 어떤 한 계단 두 계단 전 용두산 정상에 와 있는 줄. 아, 정말 감정이 아 그냥 그 한 계단 두 계단 올랐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아주 용두산 엘레지였어요. 네. 그리고 도찐 개찐과는 또 다른 매력이 마구마구 느껴지네요. 네. 아, 그래요? 네. 진짜 또 그 도찐 개찐과의 또 발랄한 그런 텐션과는 또 다른 네. 서글픈 감정이 확 담아져 있네요. 노래. 경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좀 감정이 울컥울컥하면서 노래에 조금 표출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지희님 소개해주세요. 네, 우리 이지희님께서 전국의 모든 꿀벌들이 지금 모두 SBS로 날아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의형님 목소리가 너무 달달해서 그런가 봐요. 캬 정말 좋다 좋아 라고 보내주셨네요. 꿀벌들이. 꿀벌들이 요즘 꿀벌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있는 꿀벌 없는 꿀벌 지금 다 오고 있다는 여기로.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제가 달달한 액상 콜라겐 보내드립니다. 좋죠. 또 고나미님께서 용두산 엘레지를 듣고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재도전 성공해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계시대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직장 다니시니까 건강 좀 잘 챙기시라고 예. 새부리형 마스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조금 날씬해 보이거든요. 우리 구영태님께서 방송 관계자님들 여기 생방송 중에 라이브도 되고 재치 입담 갖춘 의형님이 있어요. 빨리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라고 주셨네요. 대신 홍보를 해주시네요. 나서서 네. 매니저님 계시네. 구영태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러면 또 건강하게 이거 또 쭈꾸미가 굉장히 또 힘을 주잖아요. 돼지김치찜 쭈꾸미 세트. 저희는 돼지김치찜과 쭈꾸미 세트가 갑니다. 한 개도 놓치지 않죠. 네. 돼지김치찜 쭈꾸미 세트.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요 광고 듣고요 계속 이 시간 이어가 볼게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귀한 손님 은가은 씨, 김우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우리 셋 이 조합 진짜 처음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은가은님? 아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저 천태만상이라는 이 글자만으로도 좀 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이서 이렇게 모였는데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될까라고 처음 뵙으니까. 아 예, 저도 초면이라 다. 너무 텐션 좋게 저희를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잘 놀고 갑니다. 또 네.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신나게 노는 것 같아요. 진짜 신났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아 좋아요. 네. 아 진짜 감사해요. 지금 아니 앞으로의 모습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2022년 딱 7개월 남았는데 계획과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려요, 은가님. 아 이제 또 제가 신곡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좀 곡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 하느라고 좀 바빠서 네. 이제 곡 내고 신곡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해 봅니다. 신곡 나오면 또 나와 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적극적으로. 아 감사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제가 댄서 데리고 왔거든요. 잘 살려서. 그리고 또 김우영님. 네. 네 저도 좋은 신곡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네.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저 베풀고 다니면서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주 네. 희망찬 이 스튜디오가 아주 희망찬 그런 파이팅, 분위기예요. 파이팅. 예, 저희요 은가은님, 김우영님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 불렀던 사랑의 트위스트 들으면서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쫑쫑쫑쫑쫑. 에러. 에러. 에러.